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배우 이준호님, 김태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태리 씨. 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이 최우수상을 받고 엄청 떠는 마음에 말을 조금 잘 이렇게 뭔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태리님께서는 엄청 멋진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배움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훔쳐먹는 것이다. 네, 그랬죠. 라고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또 그런 명언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건가요? 일단 저는 연기를 계속 해가면서 배우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나만의 방법론을 찾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초창기 때 했던 제가 뱉은 말이라서 저도 되게 감명 깊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셨습니다. 제가 이거 그 말을 왠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또 해보니까 네. 명언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굉장히 만만치 않게 네, 명언을 막 뭐가 있던가요? 그 작년에 또 네. 이 퀴즈에서 또 한 번 더 찝어줬던 명언인데 나의 계절은 조금 늦게 올 뿐이다. 이런 그 이보다 더 청춘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몇 살 때 명언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21살 때 했었던 이야기 같고요. 21살. 그 당시에 이제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준호님이 사계절을 다 네? 씹어먹고 계시니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야. 그렇다면 오늘 이분들은 어떤 명언을 남기실지 궁금합니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등산 중에 계시네요. 네. 정말 멋진. 선배님들. 네. VCR 있는 것만 봐도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다 같이 나오는 드라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럼. 이제 발표해 보시죠. 그러면 발표를 해볼까요? 제 59회 백상 예술 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재벌집 막내 아들 이성민님 감사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와, 갑자기 심사위원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 중에 단 한 분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지만 트로피는 단 하나뿐입니다.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더 글로리 송혜균님 축하드립니다.